이번에는 process input, chain of thought reasoning. 자, 일단은 입력된 게뭘 원해 요구하는지를 알았고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것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롬프트로 할수 있다는 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으로 해주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chain of thought reasoning이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 생각의 사슬, chain of thought, 생각의 사슬, 뭐 이렇게 또는 추론 사슬이라고도 하는데 reasoning 때문에 그 thought reasoning.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과정을 조금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생각하는 것. 이 과정을 chain of thought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LML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역시 API 키 가져오고요. 헬퍼 함수 만들었고요. 헬퍼 함수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번에 벌써 3번 넘게 봤어요. 메시지 들어가고, 모델 GPT 3.5 터보고, 템퍼리처 정하고, 맥스 토큰, 이건 디폴트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챗 컴플리션 크리에이터를 써서 모델 3.5에다가 메시지 주고 답변을 받으면 답변에 문자 열망 콘텐츠가 쭉 뽑아내는 겁니다. 자, chain of thought prompting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말하자면 판단을 하긴 하는데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딜리미터 넣은 건 똑같고요.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에다가 보세요. Follow these steps to answer the customer query. 그 customer query에 답변할 때 이런 스텝을 따라서 해요. 그러니까 스텝을 따르라는 겁니다. The customer query will be delimited with the four hashtags. 맞죠? 똑같아요. 아까랑. Step 1. Step by step 가르쳐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first decide whether the user is asking a question about a specific product or product. Product category doesn't count.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에 뭘 결정하느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상품 또는 상품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질문하는지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그리고 프로덕트 카테고리는 신경꺼. 이렇게 아예 써 있어요. 두 번째, 스텝 2. If the user is asking about the specific product,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질문하면, Identify whether the products are in the following list. 다음 목록에 있는지 식별해, 확인해, 이거죠. 그런 다음에 all available products 한 다음에 1, 2, 3. 굉장히 길어요. 여기 보니까. 다섯 개는 일단은 예를 한번 들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프로덕트마다 이런 설명이 거의 똑같은 게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설명이 있죠. 프로덕트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어떤 카테고리인지, 브랜드는 뭔지, 모델 넘버는 뭔지, 워런티, 레이팅, 피처, 디스크립션, 프라이스까지 가격까지 모든 상품 정보가 여덟 가지 설명으로 쫙쫙 정리되어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스텝 2예요. 스텝 3. If the message contain product in the list of 위에 있는 리스트에 있으면 list any assumption that user is making in their message. For example, that laptop X is bigger than laptop Y, or that laptop G has the two warranty.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예를 가르쳐주면서 for example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도의 말하자면 메시지가 들어왔는지를 말하자면은 위에서 해당 가정을 이런 가정을 했는지 이게 말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List any assumption. 그러니까 사용자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사용자가 가정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결정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결정하고 있자 X 랩탑이 Y 랩탑보다 크네, 뭐 크다라는 거죠. 이거를 가정하는 거예요. 사용자는 그런 가정이 있는지 판단하고, if the user made 가정이 있으면 figure out whether the assumption is true. 그러니까 그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얘기고요.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게 스텝 4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단계를 다 정해놓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politely correct the customer incorrect assumption. 그러니까 잘못된 가정은 고쳐줘. 예의 바르게, politely하게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리고 ask the customer
in a friendly tone, 아주 친절한 걸로. 근데 바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해. 스텝 1, 스텝 1 리즈닝, 스텝 2. 그러니까 네 가지, 여기 보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결과를 다 여기다 쓰란 얘기죠. 추론이란, 리즈닝이라는 게 추론으로 이 LML에서는 잘그 동작을 하는 그 말하자면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죠? 용어예요. 워딩이에요. 그리고 response to user, 여기다가 customer response를 쓰고 make sure to include delimiter to separate every, 모든 스텝마다 이거 반드시 쓰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시스템 메시지. 겨우 시스템 메시지 하나 만들었어요. 갑자기 길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유저, 사용자 메시지예요. By how much is the blue wave Chromebook more expensive than the tech for desktop? 사용자가 질문이 이거네요. 블루웨이브 크롬북이 테크 프로 데스크탑보다 얼마나 더 비싸요? 물어보잖아요. 자, 이거 가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죠? 사용자는 얘가 더 비쌀 거라는 걸 알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더 비싸요? 뭔데? 시스템 메시지 들어갔고요. 사용자 메시지 앞과 뒤에 딜리미터 놓기로 약속했으니까 사용자 메시지 앞뒤에 딜리미터 놓고요. 그리고 요 메시지를 얘한테 전달하죠. 그러면은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청한 것처럼 답변을 해요. 스텝 1. This is a comparison question between two specific products. 판단했죠? 이 질문은 두 개의 특별한 상품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교하는 both products are in the list. 둘다 product list에 있어요. Assumption made.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런 가정을 하네요. 블루웨이브 크롬북이 테크 프로 데스크탑보다 비싸다고 가정을 합니다. The 테크 프로 데스크탑 is 99.99. 볼까요? 여기 보니까 있어요. 블루웨이브, 여기 있네요. 얘는 999불 99센트고요. 블루웨이브는 240, 맞아요. 얘가 더 비싸네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냈고요. 그러니까 얘가 답을 하죠. 750불 더 싸대요. 크롬북이. 그러니까 크롬북이. 그리고 response to user. 사용자 답변을 여기 마지막에 쓰죠. 이거는 step 1, 2, 3, 4는 얘가, 그러니까 reasoning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chain of thought reasoning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추론하는데 어떤 그 사슬처럼, 그러니까 단계 단계별을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을 준 거예요. The blue wave Chromebook is actually 750불 cheaper than the tech for desktop. If we have any more questions or need further assistance, feel free to ask. 그죠?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답변을 했네요. 근데 이걸 한글로도 좀 해봤는데 한글로도 잘 동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참고 삼아 보고요. 요번에는 한글로도 잘 나왔다는 거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셀인데 제가 한글로 번역해 놨습니다. 한국 학생들 좀 보기 쉬우라고요. 자, 요번에는 다른 질문 한번 넣어봤어요. Do you sell TVs? 이런 질문을 거기 TV 팔아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한번 돌려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스텝 1에서 the user is asking about the specific product and not a specific product. 그러니까 특별한 프로덕트가 없습니다. 카테고리인데 이건 TV는 자기 그 상품에 없다는 얘기죠.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텝 2, 3, 4를 다 그냥 스킵했어요. 그죠? 그리고 답변을 이렇게 했죠. We currently do not sell TV. 우리 TV 없어요. 그죠? 진짜 없나 볼까요? 1번 울트라북. 아, 컴퓨터만 파네요. 랩탑, 컨버터블, 랩탑. 이건 랩탑이고요. 랩탑 컴퓨터, 크롬북. 그죠? 전혀 없어요. TV는.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리가 또 이런 방법을 또 생각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 소위 뭐죠? chain of thought를 위해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이렇게 단계 단계 다 알아서 해.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해 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봐서는, 그러니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답변만 사용자는 원해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골라내기 위해서 일부러 해시태그 네 개를 매번 스텝마다 썼는데 그 이유는 요거예요. 요 딜리미터로 이 리스폰스를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이 있어요. 요걸 기준으로. 요길 기준으로 잘라내다 보면 이 딜리미터 바로 다음에 오는 게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 그래서 자른 다음에 그 목록의 마지막 엘리멘트, 그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인덱스를 쓰면 마지막 거 골라내요. 그리고 그거를 잘라줘.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답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그 sorry라고 답변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골라내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We currently do not sell TV. 얘가 진짜 답변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in the monologue를 뭐라고 또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섹션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섭섹션을. 실제로 답변은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chain of thought를 쓰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chaining prompt라는 방법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chain of thought는 뭐냐면은 얘가 그 실행해야 될 내용을 하나의 시스템 메시지, 그러니까 prompt 하나로 줘요. 하지만 그 안에서 네가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단계를 거쳐가면서 답변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추론의 사슬이 만들어져서 답변이 정확해지는 건데 그러지 말고 아예 프롬프트를 여러 단계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소위 여기 다시 제가 좀 너무 길어서 여기 어디 있죠? 제가 좀 스킵한 거 미안합니다. 프롬프트를 자꾸 이게 보이네요. 프롬프트를 체인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즉, 그 프롬프트 하나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 프롬프트를 연결해서 복잡한 작업을 간단한 여러 작업의 반복으로 만들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길고 복잡한 지시사항, 이거 프롬프트죠. 프롬프트가 아까 길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여러 재료, 요리 기술, 타이밍 이런 걸 동시에, 그러니까 음식 요리를 한꺼번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한꺼번에 할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번에 한 번씩만, 예를 들어서 재료 씻기, 재료 다듬기, 재료 중에 제일 빨리 무엇을 익히기, 그 다음에 뭐랑 섞기, 이렇게 단계를 나누면 매번 그때마다 다른 지시를 할수 있죠. 그게 프롬프트, 말하자면 체이닝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관리가 좀더 쉽고요. 프롬프트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오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그 복잡한 어떤 그러한 그 일을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말하자면은 또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늘 하던 게 지금 그거잖아요. 고객 커스터머 쿼리가 왔는데 그것이 도대체 이게 빌링 문제인지, 테크니컬 서포트 문제인지, 어카운트 매니지먼트인지, 이런 요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테크니컬 서포트인 걸 알면 그 다음엔 얘한테 관련된 것만 하면 되죠. 이게 카메라에 관한 건지, 컴퓨터에 관한 건지, 어디, 그러니까 요걸 요 노드별로 단계별로 따로따로 프롬프트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게 복잡한 작업을 세분화함으로써 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에 사용되는 토큰 수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지시 문장이 짧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워크플로우의 일부는 건너뛸 수 있죠. 빌링에 관한 거 건너뛰, 만약에 테크니컬 서포트에 관한 건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테스트가 더 쉬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휴먼 인더 루프라 그래서 이 LLM의 어플리케이션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이 개입하는 과정을 넣기도 하거든요. 판단하는 거를, 이런 거를 휴먼 인더 루프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넣기가 좀 좋아져요. 그리고 복잡한 작업의 경우 LML 외부의 스테이트를 추적한다. 이거는 뭐 프로그램을 짜서 말하자면 그 LML 바깥에서 말하자면은 그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는 외부 툴, 웹 검색, 데이터베이스 검색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LML만으로 해결이 아니라 LML 외부적인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로도 추가해서 더 말하면 그 풍성한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지 여기서 한 예가 있어요.
자, extract relevant product and category name.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제품하고 제품과 관련된 카테고리 이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야, delimiter, hashtag은 이게 정했고요. 시스템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해줬어요. 볼까요? You will be provided with customer service query. 똑같네요, 이건요. The customer service query will be delimited with delimited characters. Output of,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령이네요. 그 출력해. A Python list of, object의 Python list로 목록으로 출력해줘. Where each object has the following format. 그러니까, 각각의 object에는 이런 포맷으로 해야 돼. 하면서, 카테고리 한 다음에, 카테고리 다음에, one of the computer, laptops. 아, 컴퓨터, 랩탑, 스마트폰 액세서리, 뭐, 요,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하나여야 돼, 카테고리는. 또는, 프로덕트는, a list of product that must be found in the allowed product below. 아래에 있는 그 허용되는 프로덕트 안에서의 한개 찾아서 프로덕트를 써줘.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뭔지, 프로덕트 뭔지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where the category and product must be found in the customer service query. 사용자가 고객의 쿼리로부터 이걸 찾아야 돼. 카테고리 프로덕트. If product is mentioned, 프로덕트가 나오면은 그게 그 뭐죠? 정확한 카테고리를 그 프로덕트 리스트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찾으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프로덕트 이름이 나오면은 그게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가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no product category found.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도 아니고 프로덕트도 없으면 output empty list 빈 상태로 내 하면서 컴퓨터 랩탑 카테고리, 스마트폰 액세서리 카테고리 등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카테고리 아마 여섯 개인가요? 제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같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사용자 메시지를 봅시다. Tell me about the smart X. 잠깐만요. 아, 요거 마지막 거 하나 볼게요. 시스템 메시지에서는 output the list of, 넌그 object list만 출력해야 돼. Only. 딴거 아무것도 출력하지 마. Nothing else. 그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물어봐요. Smart X Pro Phone하고 Photo Snap 카메라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DSLR도요. 그리고 TV도 좀 알려줘요. 이렇게 많은 걸 물어보네요. 그래서 사용자 메시지를 그 딜리미터에 넣어서 시스템 메시지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스템 메시지가 길지만 굉장히 간단한 그 요청만 하고 있죠. 뭐예요? 사용자가 질문한 게 어떤 프로덕트고 어떤 카테고리인지만 답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거하고 달라요. 그긴 거하고. 그 소위 체인 오브 서치 리즈닝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체이닝 프롬프트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조각조각 내서 따로따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요. 결과를 봅시다. get completion에 요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출력을 받았더니 얘가 참 답변을 잘해요. 카테고리 스마트폰 액세서리 물어봤고 카테고리 카메라 앤 캠코더 물어봤고 카테고리 텔레비전 앤홈 시어터 시스템 TV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요거 뭐죠? DSLR 물어봤잖아요. 스마트폰 물어봤죠. 요 카테고리에만 질문을 했다라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죠? 자, 요번에는 한번 다음 질문 해볼게요. My router isn't working. 저 라우터가 동작 안 해요. 하는 질문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라우터에 대한 카테고리가 없어요. 아까 여기 준 여기 보면은 오디오, 카메라, 콘솔, TV, 스마트폰, 컴퓨터까지 있는데 라우터에 관한 네트워크 장비 없어요. 그러니까 empty list로 return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Retrieve detailed product information for extracted product and category.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질문으로부터 카테고리하고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정보를 뽑아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또 말하자면 추출, 리트리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떡하느냐? 지금 보세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예제를 우리가 실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프로덕트라는 변수에
이렇게 딕셔너리 타입으로 이렇게 텍 프로 울트라북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런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길어요. 상품 정보잖아요. 상품 정보 파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뭐죠? 딕셔너리로 몇십 개인지 모르겠어요. 저 카운트 안 해봤어요. 한 몇십 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품 정보가 다 있죠. 여기 상품 이름, 거기에 8개 정도의 정보, 카테고리 포함하고 가격 포함 그런 건데,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하나의 말하자면 그 변수에다 넣어놓고요. 카테고리 어디죠? 이건 프로덕트 뭐라고 그랬지? 이름을 제목을 모든 정보, 프로덕츠 상품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그냥 이런 거를 사실 DB나 아니면 어떤 파일로 들어있겠죠? 여기서는 그냥 딕셔너리로 실험할 거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get product by name, name을 치면은 그 products 요거 조금 전에 이 딕셔너리에서 get name 넣은 이거 하면은요 이그 요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요 이름을 요게 이름이거든요. 요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출하는 거 그리고 get product by 카테고리로부터 추출하는, 이거는 딕셔너리 쓰는 방법, 이건 파이썬 문법이에요, 파이썬 문법. 나중에 잘 모르겠으면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활용하는 방법 보세요. 딕셔너리 안에 키를 주면서 그 키에 관한 정보를 뽑아내는 게 이런 거고요. 요거는 카테고리가 요키 안에 카테고리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런 식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 카테고리, 라가 들어가면은 이 프로덕트의 밸류 중에 그러니까 프로덕트에 관해서 만약에 그 프로덕트의 카테고리 요게 프로덕트인데 좀 문법이 좀 복잡하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 문법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시간이 좀 아까운데 왜냐면 비본질적이고 약간 조금 사이드라서 어쨌든 얘가 프로덕트인데요. 얘도 또 답을 여기에 갖고 있죠. 그 뭐죠? 키 밸류로 갖고 있죠? 얘의 카테고리. 이걸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질문하는 카테고리하고 똑같으면 그 프로덕트를 리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 프로덕트가 있는지 찾고, 프로덕트가 있으면 프로덕트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덕트 찾고,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말하자면 그 프로덕트를 찾는 두 가지 함수를 만들어 놓았다고 보면 돼요.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 프로 울트라북이라는 걸 찾으라 그러면은 프로덕트에서 얘가 찾아줘요. 이렇게 테크 프로 울트라북. 그러면은 이렇게 8가지 정보를 주죠. 이름이 뭐고 가격이 뭐다. 여기에서 찾아낸 거예요. 테크 프로 울트라북 어디다 볼까요? 여기 어디 있어요. 요걸 찾아준 거예요. 여기. 이 목록에서 간단한 겁니다. 제일 앞쪽에 있나? 여기쯤이네요. 요거요. 그죠? 테크프로 요걸 찾아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번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 어디 있죠? 카테고리로 찾아주는 거. 아니, 잠깐만요. 카테고리, 아니, 요거부터 지금 너무 복잡하네요. 여기 있네요. 카테고리를 찾는 거. 그러니까 computers and laptop. 컴퓨터하고 랩탑 카테고리에 있는 거 찾아줘 했더니 많이 찾아주네요. 그죠? 컴퓨터 카테고리 그 테크프로 울트라북이랑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있네요. 블루웨이브 게이밍 랩탑이랑 등등등 해서 근데 이게 다 목록이 이렇게 한꺼번에 써 있어서 복잡한데 한몇 개가 여기 찾아진 것 같아요. 그죠? 여섯 일곱 개 정도가.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한번 볼까요? 유저 메시지 첫 번째 거. Tell me about the SmartX Pro phone하고 아, 이거 아까 봤던 거네요. 그죠? 요 제품 설명한 거. 그죠? DSLR하고 TV도 가르쳐줘 했더니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말하자면 돌려보면은 카테고리의 리스폰스가 뭐가 나왔어요? 이세 가지가 나온 거죠. 스마트폰에 대해서 물어보고 카메라 물어보고 텔레비전 이걸 물어보는 걸 알아낸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이번에는 뭘 하느냐면 그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물론 더 쉬운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론이 개발된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
이 딕셔너리에 있는 그 딕셔너리로 답변을 하니까 얘가 그거를 해서 그 string into Python list 그 뭐죠? 아니야, 거꾸로 얘기했어요. read Python string 그 LML이 답변하는 거는요, 그게 뭐든지 간에 문자열이에요. 그냥 문자열. 얘도 문자열. 이렇게 아무리 어떤 그 포맷을 갖췄어도 문자열이고요. 그거를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딕셔너리의 리스트, 딕셔너리의 리스트로 정리해서 읽는 그 방법을, 이거는 그냥 문법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하면 돼요.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수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read string to list를 쓰면은 문자열을 주면은 얘가 return하는 게 데이터인데 얘는 JSON 타입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딕셔너리하고 JSON하고 똑같은 포맷이에요. 왜냐면 curly brace로 되어 있고 말하자면은 그 안에 key value 이런 포맷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러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json.load import json 한 다음에 여기다 문자열 집어넣으면요, 그 문자열을 JSON 포맷으로 읽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그 싱글 코테이션을 받듯이 더블 코테이션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는 하나 알면 좋은 팁 같아요. 근데 이 함수를 카피해서 우리가 쓰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함수를 만든 다음에 read string to list를 써가지고서 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LML이 답변한 게 이거예요. 요거, 그죠?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JSON 형식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카테고리 앤 프로덕트 리스트를 읽었더니 프린트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똑같은 모양 같죠? 그냥 붙여놓은 것 같죠? 아니에요. 얘는 이제 JSON이에요. 그래서 이 JSON은 이몇 번째 건지를 그 나타내는 요 인덱스로 첫 번째 거, 그리고 거기에 키를 주면은 키 밸류가 리턴돼요. 그래서 카테고리 앤 프로덕트 리스트에서 0번째, 첫 번째 거, 그죠? 첫 번째 거에서 요 카테고리 이름을 줘. 그럴 때 스마트폰에 액세서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나오는지 봅시다. 나왔죠. 만약에 첫 번째 거, 얘는 요거죠. 카메라 앤 캠코더 나오나 볼까요? 카메라 앤 캠코더 나오고요. 만약에 서드, 세 번째 게 인덱스 2구만요. 얘의 텔레비전이 나오는지 볼까요? 나오죠. 요런 식으로 뽑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또그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추출해내야 되잖아요. 카테고리는 찾아졌어요, 지금요. 이제 JSON 포맷으로. 그래서 이 JSON 포맷으로 찾아진 걸 가지고 그 관련된 그 상품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요거는 좀 복잡한 함수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아웃풋 출력 문자열을 어디서? 데이터 리스트, 우리가 무지하게 긴 파일 있었죠. 상품 정보 파일. 여기서 말하자면 문자열로 쭉 뽑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그 설명을 제가 피할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비본질적이고 문자열 매니큘레이션 하는 함수예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 리스트 안에 요거는 그 없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피하는 거고요. 얘는 빈 공백 문자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 안에 프로덕트가 있으면 그 프로덕트에 관한 그 정보를 여기다가 데이터 리스트로 뽑아내고, 거기 안에 있는 프로덕트 정보를 엘리멘트, 그러니까 프로덕트 바이 이름으로 끄집어내고, 그거를 JSON 형식으로 덤프하고, 이걸 계속 축적하고, 그러니까 문자열 형태로 쭉 뽑아내는 거예요, 관련된 거를. 그냥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한번 써보고 궁금하면 요그 포맷, 뭐죠? 그 코딩을 한번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쓰는 방법은 간단하죠? 지금 만든 게 이거잖아요. Generate output string, generate output string, 그리고 여기 보니까 category and product list를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그러한 그 정보를 그 파일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디죠? 고객이 원한 정보들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문자열 형태로 출력한 겁니다. 스마트 X 프로폰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이거 스마트폰 X에서 어느 거였죠? 그거 하고 스마트 X 미니폰하고 잠깐만요. 이게 너무 많은데? 스마트 X 그 전부는 아닐 거고요. 이 카테고리 앤 프로덕트 리스트.
잠깐만. 플러스하고 제가 올려놓고 요게 뭔지 한번 볼게요. 요게 워낙 많은 내용을 지금 하다 보니까 요게 사용자가 그 말하자면 쿼리가 물어본 게요세 가지인 걸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액세서리 상품하고 카메라인 캠코더 상품하고 프로 TV 홈시어 상품을 다 골라내는 거네요. 그죠? 그거를 다 골라내서 만든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더. 이제 LML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메시지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쓴 거예요. Your customer service stands for large electronic store, responsive, friendly, and helpful tone with very concise answer. Make sure to ask the user relevant following question.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한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는 얘기고요. 여기 사용자 유저 메시지 오늘 다시 가볼게요. 아까 물어봤 처음 물어본 질문 똑같아요. 스마트 엑스 프로폰하고 포토 스냅 카메라하고 TV에 관해서 얘기해줘 하면은 여기서 보니까 사용자 메시지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시스템 메시지는 이미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그 relevant product information 관련된 product information이 이미 아까 찾아놓은 게 있죠. 요 위에 있는 거. 이게 말하자면 관련된 정보고요. 그죠? 그걸 찾아놨으니까 이 안에서 이그 답변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get 그 completion from message 요 메시지 요 메시지가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 복잡해 보이지만 그 사용자 원래 질문과 그리고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된 상품 정보만 다시 뽑아 모아 놓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찾아서 답변해. 그러니까 답변이 나온 거고요. 답변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렇게 스마트엑스 프로폰에 관한 정보, 그리고 포토스냅 DSLR에 관한 정보, 그리고 나서 이제 TV 정보가 주르륵 나와서 그 지금 보면은 그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알아낸 다음에 그 카테고리에 관한 정보만 추출해내고 그 카테고리에 관한 정보를 추출해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하는. 그러니까 스텝을 나누어서 LML을 따로따로 사용한 이러한 그 결과로 이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코딩을 해놓고 자동화 시켜놓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아주 정확하고 말하자면 틀림없이 말하자면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거를 LML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하면은 체인 오브 소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체이닝 방법, 프롬프트를 잘게 쪼개서 실천해도 똑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요 예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좀.